안녕하세요. 맥키니치의 투자클럽입니다. 셀트리온이 추가적으로 800억대 자사주 추가 매입 공시가 나왔는데요. 자, 서정유 명예회장의 어떤 경영능력 관련되는 부분들도 지금 이제 부정적인 어떤 코멘트들이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어떤 자사주 매입에 이어서 셀트리온도 이 자사주 매입 관련되는 부분이 이사회를 통해서 나왔죠. 작년도에 어떤 좀 적절하지 못한 어떤 경영, 그리고 이제 주가의 하락에서 작년 연말부터 올 초에는 주주들이 끊임없이 요구했던 자사주를 이렇게 살것 같으면 작년에 그냥 해야 되는데, 좀 뒤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추가적인 어떤 자사주의 800억 규모, 아마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 1월 달에 이제 1000억 정도 규모에서 800에서 1800억이죠. 그래서 양사를 합치면 셀트리온 이제 제약을 빼고 나면 상당히 어떤 이제 그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해서 자사주 매입을 하는데 회사가 요런 이야기를 하죠. 이 내재 가치 보통 이제 인트릭 밸류라 합니다. 이게 뭐 펀더멘탈을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펀더멘탈 대비해서 주가가 여전히 이제 저평가되어 있고 그 꾸준한 어떤 사업 성장에 대해서 어떤 자신감 표현 그다음 주주가치 재고 차원에서 추가 자사주 매입을 결정했다. 앞으로도 기업가치 어떤 보존 및 주주가치 재고로 해서 책임 경영을 이어가겠다. 저는 여기서 좀한 말씀 좀더 드린다면, 외국에서 어떤 장기 상승을 할때 보통 하는 흐름들이 이런 이제 흐름도 있겠습니다만, 뭐 애플이나 이제 다른 어떤 대형 이제 빅텍 같은 경우에도 미국의 어떤 장기 상승할 때 이제 가장 중요했던 부분들이 단기 순이익의 어떤 수십 배 정도의 어떤 자사주 매입 소각, 이 주주 가치 제고를 굉장히 많이 했기 때문에 미국의 어떤 주식들이 장기 상승을 하는 흐름을 봤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자사주 매입 이후에 뭐 소각까지 해준다면 상당히 이제 장기적으로 시장의 신뢰가 좀 높아 갈 거다. 단기적으로 뭐그 흐름도 중요합니다만, 이런 어떤 강력한 의지들을 셀트리온에서 좀더 펼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기존의 바이오 시밀러 중심의 어떤 이 사업이 추가적인 어떤 바이오 신약이라든지 확대되는 어떤 진단 키트, 이런 것과 더불어서 이 3사 자회사 합병, 사업 자회사 합병 관련되는 부분까지 끊임없는 이제 시장의 어떤 신뢰가 지금은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오늘도 보면 이제 오전에 나왔던 램시마 SC 관련되는 부분, 사실 유플라이마 램시마 SC가 쓰리마를 이어서 상당히 이제 그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어떤 유통 관련되는 부분들이 증명할 수 있는 흐름이고, 일종의 이제 램시마 SC가 뭐 유럽 쪽에서는 베타의 개념이고 미국에서는 거의 신약적인 어떤 개념이니까 가격이라든지 수익성이 기존의 제품 대비해서 높습니다. 그래서 램시마 SC가 얼마만큼의 또 역할을 해주는가 상당히 좀 중요하죠. 그래서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이제 비대면 행사로 진행됐던 2022년 유럽 크롬병 대장염 학회에서 램시마 SC가 두 가지 임상 결과를 공개했는데요. 이 IV 제형에서 SC로 스위칭한 경우에 이 양리학적인 어떤 영향을 분석했더만, 자, 이런 부분에서도 이제 유의미한 어떤 부분을 확인을 했죠. 그 다음에 이제 리미션 관련되는, 크롬병 환자라든지, 이런 이제 램시마 SC로 그 유지 치료를 진행할 때, 이 인플렉시맘의 혈중 농도가 어떻게 되는지, 여기도 뭐 안정적으로 유지됐다. 이렇게 두 가지 어떤 임상의 어떤 결과들 자체가 긍정적인 어떤 연구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의료진들이 이제 실전에서 처방할 때, 교차 처방이라든지, 이런 선호도가 높아져서 실질적인 어떤 매출에도 램시마 SC의 어떤 선방이 상당히 오래 중요합니다. 유플라이마 마찬가지로. 요런 어떤 차원에서 어떤 임상의 어떤 결과들은 상당히 좀뭐 장기적인 어떤 기대감이 좀 나올 수 있는 어떤 흐름을 봐야 되겠고요. 수급상에서는 셀트리온이 최근에 보면 뭐 공매도가 악재 나올 때 두드리고 호재 나왔을 때도 억누르는 부분들을 현물이 아니면 공매도에서 계속 이제 누르는 흐름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이 공매도 잔액이 가장 많은 종목입니다. 셀트리온이. 뭐 HMM도 그렇고 많은 종목이 있습니다. 유독 이제 공매도 잔액이
셀트리온이 7,388억이죠. 지금 이제 정부에서 뭐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관련되는 부분에서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이러면 이제 본격적인 어떤 공매도 재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정시 어떤 조정 상황에서 수급 상황에서 쉽지 않았던 부분들이 있는데, 이 공매도 논란들도 제도 개선이 사실상 먼저 좀 필요합니다. 뭐 실시하고 하는 부분들이 나쁘다 좋다는 나머지 부분이고, 정확한 어떤 이제 전산화 작업이라든지 어떤 이제 수급의 어떤 부분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개인들한테 좀 힘든 어떤 부분들의 어떤 개선들을 이 시간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고 그냥 무조건 뭐 이제 MSCI가 요구하는 대로 뭐전 부분에서 공매도 재개라든지 이런 어떤 그 하기보다는 분명히 이제 제도 개선을 충분히 하고 난 다음에 그렇게 해서 그 선진국 지수 편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진행되어야 될 걸로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제 뭐 셀트리온 관련해서 한 20년 되었다. 그래서 20년간에 이제 그동안에 뭐 성과를 나누는 이제 기사들도 좀 나왔는데요. 저는 이제 우회상장을 2008년 9년 뭐 그때 할때 셀트리온을 제일 처음 봤습니다만, 지금까지 설립 이후에 그때 뭐 10,000원대 뭐 20,000원대 주가가 수십 배 올라갔다가 또 최근에 작년부터 해가지고 주가가 다시 또 고점에서 60% 빠지는 이런 뭐 변동 상황을 또 최근에 또뭐 겪으면서 회사는 분명히 이제 성장을 했는데, 성장이 어떤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서 어떤 주가 하락으로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좀 아쉽죠. 예. 항체 바이오 시뮬러라는 것들을 최초로 2013년도에 램시마를 EMA에 성공하면서 2015년도 유럽에서 이제 출하를 제대로 하면서 2016년도에 미국 진출, 이런 뭐 놀라운 부분들 하고, 사실 작년도 재작년도에 그 코로나 때 레키로나 관련되는 신약 관련된 부분까지 했기 때문에 참뭐 국내에서 이런 어떤 결과를 냈다는 것도 상당히 좀 대단합니다. 예, 이런 어떤 그 항체 바이오 시밀러 램시마라든지 그 호주마, 트룩시마. 예, 그래서 3분기에 이제 그 유럽 시장에서 여전히 램시마가 54% 정도 차지하고, 호주마 뭐 트룩시마도 일정 부분의 어떤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고, 향후에도 이제 추가로 6개 어떤 그 바이오 시밀러 관련되는 파이프라인도 좀그 파이프라인의 가치들도 상당히 이제 기술력이 있기 때문에 기대를 할수 있는데, 지금은 전혀 뭐 그런 기대감은 주가에는 반영이 지금 거의 없는 상태라고 봐야 됩니다. 4분기 미국 시장에 이제 램시마가 한 22.2%, 인플렉트라죠. 트룩시마도 25.4%. 향후에 미국 시장에서 어느 정도의 어떤 선전을 셀트리온의 어떤 그 바이오 시밀러라든지 향후에 바이오 신약이라든지 케미칼이 하느냐가 중요하다. 유럽에서 어떤 선전을 미국 시장이 얼마만큼 경쟁 있게 가져가느냐, 후속 이제 뭐 유플라이마라든지 램시마 SC 이런 것들이 셀트리온의 어떤 미래에서 중요하겠죠. 그래서 램시마 SC는 일종의 이제 바이오 베타 형태로 가고 그 결과를 내는 거고, 가장 이제 이 블록버스터로 큰이 휴미라에 도전하고 있는 이 유플라이마가 어느 정도 성과를 내주는가도 상당히 중요하겠죠. 그리고 이제 일종의 이제 바이오 베타의 형태인 ADC도 항체 의약품의 어떤 단점들을 개선시켜 주는 거죠. 항체 의약품하고 케미칼 의약품하고 합해서 이 부분들도 향후에 좀 주목을 할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항체 의약품이 기존의 자가 면역 질환이라든지 항암제에 이어서 그 다음에 뭐 뇌질환 관련되는 부분도 있고 다양한 질환으로 이제 나가고 있죠. 그래서 셀트리온의 시밀러 파이프라인에 그 알레르기성 천식 만성 두드러기 치료제 졸레어도 있고, 골다공증에 프롤리아 관련되는 바이오 시밀러도 있고, 그 다음에 아이알리아의 어떤 바이오 시밀러는 여러 회사들이 하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이제 기대를 해볼 만한 이제 블록버스터 바이오 시뮬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2019년, 2020년, 2021년도에는 사실 이제 코로나 이후에 빠르게 이제 개발에 나서서 세계에서 뭐두 번째로 지금 이제 코로나 관련되는 항체 치료제를 개발해서 작년 2월 달에 이제 승인을 받고, 9월 달에 이제 정식 승인을 받았고, 이제 11월 달에 유럽에서도
정식 이제 허가를 받으면서 상당히 이제 기대했는데요. 이 매출 수준이 1,500억이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이제 뭐 3,000억 들여서 개발했는데 이 팬데믹에서 이 정도의 어떤 성과를 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좀 아쉽죠. 최소한 여기에 앞에 뭐 욕심 같았으면 일자가 더 붙는다든지 최소한 5,000억대 이상의 어떤 결과가 나왔으면 주가 수준이 여기까지 이렇게 내려오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향후에 셀트리온이 레키로나 관련되는 부분에서 추가적으로 이제 뭐 허비평 관련되는 인할론 같이 진행되고 있는 허비평 관련되는 부분, 이 어떤 제형의 어떤 그 여러 가지로 옵션을 뭐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상업적으로 좀 어떻게 좀 갈지도 좀이 부분 좀 체크해 봐야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나마 이제 실적에 많이 좀 두고 있습니다만, 수익성이 좀 떨어지긴 합니다만, 이그 진단키트 관련되는 부분들의 어떤 성과들은 상당히 좀 놀라운 부분들이죠. 그래서 최근에 어떤 4,600달러인지 디아트러스트 관련되는 뭐 구매 주문서도 수령했고 상반기까지는 이 부분이 연결로 계속 이제 셀트리온 매출에 잡힐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작년에 한 1조 8천억대 정도 매출과 영업이익이 한 7천억대 중반이었지 않습니까? 올해 지금 이제 예상하는 게 KB증권의 김태희 애널의 입장에 보면 한 2조 2천억, 영업이익 한 8,500억 정도. 그래서 올해 어떤 이제 기관들의 어떤 전망을 보면요. 대부분 레키노와 관련되는 부분 없고,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제 유플라이마라든지 램시마 SC가 얼마만큼 시장에 안착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 중점적으로 본다는 말은 레키로나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사실 좀 많이 없다는 소리죠. 그래서 상반기에 추가로 레키로나가 얼만큼 좀 나오느냐 이런 부분 좀 지켜볼 부분인데 의외로 이제 여기에서 실적이 좀 나온다고 하면 수익성이 좀 높으니까 이 부분들이 조금 이제 변수가 좀될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그 기대를 아직까지 조금 하고 있는데 추가 이야기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 부분들이 상반기에도 아쉽다라고 하면 개발비도 지금 못하는 어떤 매출로 마무리된다고 하면 상당히 좀이 부분이 경영진의 어떤 그 실체가고 연관이 될수 있는 부분을 봐야 되겠죠. 그리고 차트를 통해서 이제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요. 셀트리온은 오늘도 이제 장중에 이제 그 자사주 매입 관련되는 부분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외국인은 이제 현물 좀 사고 공매도 관련되는 부분은 조금 줄어서 양봉이 나왔습니다만 센 양봉은 아니죠. 그래서 그나마 이제 21선을 좀 넘어가서 이 좁아져 있던 볼린저 밴드에서 방향성을 이제 윗방향으로 낼지 이제 11월 달에 한번 올라갔다가 이어가지 못했는데요. 이번에는 이 흐름들이 이제 2월 달, 3월 달 정선이었던 이슈의 논란이 끝나고 나면 불확실성 해소 차원에서 중기적으로 분명히 이제 자사주 매입과 더불어서 올라갈 것 같은데 과연 이제 속도가 어떻게 나올지가 이제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 사뭇 뭐 중요한 어떤 입장인데요. 자, 이 부분들의 어떤 단초는 지금 이제 파라볼릭자가 이제 캔들 아래에서 추세 어떤 전환 시그널을 보내줬을 때 볼린저 밴드 상단을 어떤 식으로 거래량과 속도감 있게 좀 뚫어서 나가는 모습을 좀 보여주느냐. 그래서 이제 11월 달에 나왔던 이 연봉의 시가를 회복을 어떤 식으로 좀 해주느냐가 이제 가장 이제 향후에 주가의 어떤 흐름에서 중요한 어떤 부분인데요. 자, 이 부분도 좀 쉽진 않습니다만 이런 어떤 기대감을 가지면서 셀트리온 어떤 주가 흐름들을 좀 지켜보시고 자, 정선희의 2월달 안건 등재와 이 분위기가 이번 주에 뭐 가장 중요하겠죠. 이 부분도 좀잘 살펴보시면서 투자 대응 전략 삼으셔야 될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